종이배 접는 방법입니다. 이 종이배 접는 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이렇게 직사각형 종이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요. 다시 또 반을 접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반 접은 점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요. 또 기준으로 잡고 한번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요. 또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나온 면을요. 나온 면을 맞게끔 이렇게 또 접어주고 반대편도 맞게끔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요 나온 모서리 있잖아요. 나온 모서리는 이렇게 감아주면 되고요. 이쪽 편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 면을 다시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펴주시고 또 위로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펴주시면 이렇게 종이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한번더 접어도 됩니다. 이게 계속 접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작고 튼튼한 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종이배가 완성됐습니다.